자, 안녕하십니까? 예, 또 새로운 한 주가 됐네요. 오늘은 72쪽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결격 사유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는 거 공부했죠.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 취득한다. 근데 이 자격 취득했다 해서 바로 중개업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개업을 하려면 먼저 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 취득한 다음에 등록을 할때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아무리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종사할 자격이 없는 미성년자나 또는 파산자, 전과자 이런 사람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은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이제 결격사유라고 하는데 등록에 관련된 내용과 또한 중개업계 종사할 자격이 없는 결격사유 요를 볼 겁니다. 자, 72페이지를 이제 제목을 쓰고서 시작할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그다음에 결격사유 등록 및 등록을 할수 없는 결격사유 이걸 봅니다. 일단 등록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용어에 정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죠. 예전에 중개업자를 지금은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세 번째는 부칙 6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세 종류의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으로서 등록한 자, 공인중개사로서 등록한 자, 부칙, 즉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지만 등록한 자, 이렇게 세 종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과거 1989년도까지만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될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1990년부터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는 신규 허가나 신규 등록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제한을 뒀기 때문에 이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전 1961년부터 1989년도까지 사이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지만, 그렇지만 중개업을 하겠다라고 신고를 하였거나 또는 중개업을 할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냥 별도로 추가로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부칙 규정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중개업을 할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등록을 할수 있는 사람은 법인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하거나 그냥 공인중개사 자격만 취득한 사람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하는 것만 가능하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로 지금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결격 사유는 중개업에 종사할 자격이 없는 사유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전과자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약 가림도 할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일도 못하면서 거래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중개를 한다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성년 될 때까지는 중개업계 못 들어오고,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는 가정법원이 금치산자로 또는 한정치산자로 이 선고한 그 선고를 취소할 때까지는 중개업계 못 들어오며, 파산자는 알거진데요, 복권될 때까지는 중개업계 못 들어오고, 전과자는 석방 후 3년 지날 때까지는, 3년 될 때까지는 중개업계 못 들어온다라는 제한을 뒀는데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등록은 할 수가 없고, 이런 결격 사유가 다 지나야지만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등록에 관련된 내용이 구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1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부터 보는데, 요 등록과 결격사에서는 해마다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조문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조문다지기 제9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랑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가로열고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이때 시장은 그 시에 구가 없는 그런 시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즉 제주도의 행정시의 시장만을 말합니다. 이와같이 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이 있는 시장이나 또는 군수나 구청장, 이를 우리는 등록관청이라고 하는데,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항, 공인중개사 가려고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가로 닫고,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가 없다. 결국은 이제 가로 내용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를 먼저 읽으면은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결국은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뜻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3항 제1항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11조를 봅니다. 등록 중에 교부 등 1항 등록관청은 제9조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즉 등록증은 각종 서식이고 서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은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 등록증을 줘야 된다 그 말이죠. 2항 제5조 3항 규정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규정한다. 그 말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는 등록관청에 다시 재교부 신청을 할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는 자격증을 교부한 특광도지사에게 자격증 재교부 신청을 할수 있다라는 5조 3항 규정은 등록증을 잃어버렸을 때 또는 못 쓰게 됐을 때도 등록관청에 재교부 신청을 할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다음에 12조 이중 등록 등의 금지입니다. 1항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의 등록만 하시지 여러 개 등록을 추가 등록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2항 개업 공인중개사 다음에 등자가 있습니다. 등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포함하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 이같이 중개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일컬어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하는데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의 중개사무소에만 속하여 일을 할수 있지 이 사무소 저 사무소 여러 중개사무소에 이중 소속하여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17조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의 개시.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한 공인중개사 그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해야 합니다. 여지 중개사무소 가면 등록증 등이 걸려 있을 텐데 이러한 서류를 게시한 다음에 업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19조 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1항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는 2항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등록증을 양도대여해도 안 되고 등록증을 양수대여받아도 안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이제 조문을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조문을 봤으니까 이 조문을 가지고 73쪽부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73페이지를 보면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대해서는요, 등록에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일단 공인중개사법 구조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먼저 한 사람만 중개업을 할수 있단 말입니다. 등록한 사람이 바로 개업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먼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중개 업무를 중개업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는 인터넷을 통해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중개업을 하는 것도 먼저 중개사무소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간혹 가다 보면은 뭐 직방이라느니 또는 뭐 어떤 변호사가 뭐 부동산 중개업을 했다느니 이런 거 나오는데요. 직방이라든가 다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개업이 아니라 그냥 직거래 장터입니다. 누구든지 물건 내놓게 하고 그 내놓은 물건을 갖다가 원하는 사람이 서로 내놓은 사람과
뭐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서로 연락하여 지들끼리 계약을 하라고 그냥 장터만 제공한 게 직방다방이죠. 이거는 중개가 아니죠. 또 예전에 작년에도 어느 변호사님이 뭐 중개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것이다라고 해갖고 고소가 됐는데 중개업을 안 했다는 거야. 한 번도 중개업을 한 적이 없고 그냥 자기는 법률 자문만 하고 자문료조로다가 80만 원만 받기로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개업을 했다는 것이 입증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한 건도 사실상 중개업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 변호사가 하겠다라고만 했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처벌을 아직 안 받았지요. 어쨌든 간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 먼저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등록이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된다는 뜻인데, 근데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이라는 개념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거다. 그렇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일단 먼저 등록 기준을 갖춰서 등록해달라고 국가기관에 신청을 하여 등록이 돼야지만 그때서야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이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돼야지만 중개업을 할수 있는데, 등록이 되면은 등록해준 관청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부에다가 이 등록 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등록 관청이 바로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인데,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장부 이름이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이라는 장부가 있어요. 이 등록 대장이라는 장부에다가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만일 A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다. 근데 등록 기준을 갖춰 등록해달라고 신청했더니 시군구청장이 등록을 해주게 되면 시군구청장이라는 등록관청이 자기들이 장부에다가 요 A라는 사람이 몇년몇월 며칠부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다라고 기재를 합니다. 기재를 할때이 A라는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됐다는 것을 장부에다가 이름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 장부에 이름을 올려주는 것을 우리는 등록되었다라고도 하고 등록 처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하면서 등록되었다라는 말은 등록증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등록관청이라고 하는 시군구청장이 갖고 있는 장부인 등록대장이라는 장부에 이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다라고 이름을 올려주는 것을 등록되었다 또는 등록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등록이 취소가 됐다는 말을 나중에 나게 해요. 그럼 등록이 취소됐다는 말은 등록증이 뺏겼다는 뜻이 아니라 등록 대장에 이렇게 이름이 올려져 있는 것을 지우는 것을 우리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 처분은 이름을 올려주는 거, 등록 취소 처분은 개공의 이름을 지우는 거, 이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개념을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한장 넘어가서 교재 74쪽 보면은 양가로 4번 등록 신청자 및 등록 관청이 나오는데요.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또한 누구한테 등록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지 등록 신청자와 등록 관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공인중개사법 9조 2항을 보면 지금 현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즉, 등록을 신청을 할수 있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으로 이렇게 나눈다라고 했을 거예요. 자연인은 살아있는 생명체, 그 다음에 법인은 살아있지 않은 비생명체. 그래서 자연인과 법인으로 사람이 나눠지는데, 자연인 중에서 모든 자연인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연인 중에서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연인만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또는 자격 취득하여 이미 중개업계 근무하고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그냥 자격만 있는 일반 공인중개사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가 조문을 읽어볼 때 이중 등록, 이중 소속 할수 없다라는 공부했죠. 즉, 이미 등록한 개공은 또 등록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중 등록을 할 수가 없고, 또한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은 다른 중개업소에 또 이중으로 소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지금 기존에 다른 개공에 소속하고 있죠. 그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기도 중개사무소를 차려서 자기 사무소도 또 운영한다면 다른 개공에도 소속하고 자기 사무소에도 소속하고 이중 소속이 되기 때문에 이중 소속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미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등록을 할수 없고 놀고 있는 공인중개사만 등록을 할수 있다는 뜻이죠. 또한 법인이라 해서 모든 법인이 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회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인이거나 상법에 규정된 회사이거나 그 말입니다. 회사이거나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협동조합에 해당되는 법인만 등록을 할수 있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자연인 중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만 갖고 있는 자연인, 그다음에 법인 중에서는 상법에 규정된 회사에 해당되는 법인이거나 또는 협동조합에 해당되는 법인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자연인, 그 외에 법인은 등록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도 있어요. 한국 사람, 즉 내국 사람도 공인중개사 자격 있고 놀고 있으면 등록할 수 있고, 외국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격 취득하여 놀고 있으면 외국인도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법인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주된 영업소가 되어 있는 법인이 있어요. 우리는 내국법인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주된 영업소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 쉽게 해서 본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법인도 등록을 할수 있고, 이와 같은 법인이라면 또한 외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법인, 쉽게 해서 외국 법인, 우리는 외국 회사라고도 하죠. 외국 회사도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건 외국 사람이건 우리나라 회사건 외국 회사건 여기에만 해당되면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재 74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등록 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등록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인데요. 그중에서 기억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즉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등록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뜻이고요. 니은번 개업 공인중개사도 등록을 신청할 수 없죠. 왜?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중 등록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75조 디귿번 소속 공인중개사도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근무하고 있으니 만일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하면 다른 개공의 사무소에도 소속, 자기 사무소 소속, 이중 소속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하려면 그 중개업소에서 퇴직을 해야 돼요. 퇴직하면 그냥 일반 공인중개사가 되죠. 그래야지만 등록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다음에 리얼번 등록 등의 결격사에 해당되는 자, 일면은 미성년자, 금지산자, 파산자, 전과자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등록 신청이 제한되죠. 그다음에 미혼번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업무정지라는 것은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경미한 위반 행위했을 때 6개월 범위 안에서 영업정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영업정지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중개업 등록을 할 수가 없죠. 왜?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중개업 자체를 할수 없으니까 설령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영업정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반가로 이번 등록 관청인데요. 이와 같은 공인중개사와 이와 같은 법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는 등록 관청에다가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 관청이라는 것은 등록을 해주는 관청인데요. 등록 관청이란 이와 같은 공인중개사나 이와 같은 법인이 나중에 등록이 되면 공개공 법개공이 되겠죠.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었을 때 중개업을 하려면 중개사무소가 필요하는데 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장이거나 또는 군수이거나 또는 구청장이 됩니다. 이때 시장이 등록 관청이 되는 경우는 그 시에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경위 안에서만 시장이 등록 관청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화성시 만일 서신면 제부리 지역에 있는 건물로 중개사무소를 두겠다 하면은 화성시장이 등록 관청이 됩니다. 화성시에는 구가 없기 때문이죠. 어느 군 지역에 중개사무소를 두겠다. 예를 들면 경기도 연천군 무슨 면에 사무소 두겠다면은 연천군수가 등록 관청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구가 설치된 지역에 중개사무소 건물이 있다면
구청장이 등록한 청약입니다. 이때 구는 서울특별시 내에도 구가 있고 각 광역시 내에도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구건 또는 광역시 내에 있는 구건 구청장이 등록한 청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사무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건물로 사무소 두겠다면 서울특별시라는 시에는 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동작구청장이 등록한 청약이 되는 거죠. 어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지역에 건물로 두겠다면 부산광역시는 시지만 그시 안에 구가 있잖아요. 그럼 해운대구청장이 등록한 청약이 되는 거예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등록한 청약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근데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시에도 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수원시라고 하면 수원시에는 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수원시 장안구 하면은 수원시라는 시 지역에는 구가 있으니까 장안구청장이 등록한 청이 되는 거지 수원시장이 등록한 청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이 등록한 청이 되는 경우는 그시 지역에 구가 없어야지만 시장이 등록한 청이 되는 거예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개 시가 있는데 그시 안에 별도의 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포동에 사무소 두겠다면은 서귀포시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와 같은 등록관청은 고정적인 게 아니라 이 등록관청은 변경이 올 수도 있어요. 만일 중개사무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건물로 사무소를 두고서 등록을 했으면 동작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근데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어 중개업을 하다가 만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건물로 중개사무소를 옮겼다면은 그때부터는 서초구청장으로 등록관청이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라는 건물을 다른 시군구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한 그 지역의 시군구청장으로 등록관청이 변경이 된다는 것도 이해해두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 전에 시군구청장을 종전의 등록관청이라고 하고 이전에 간 지역에 있는 시군구청장을 이전 후 등록관청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놀고 있는 공인중개사와 그다음에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에 해당되는 법인체가 등록관청에다가 등록을 해주세요라고 등록을 신청을 하려면은 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 기준을 갖춰야지만 등록해달라고 신청하는데 이 공인중개사가 어떤 등록 기준을 먼저 갖춰야 되고 법인은 어떤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되는지를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양가를 1번 등록 기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75쪽 밑에서 다섯 번째 등록 기준 구비.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 가리고 외국인 및 외국 법인을 포함하여,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됩니다. 다만,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수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뭐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해놨어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수 있는 법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특수법인이라고 표현했죠. 예를 들면은 농협이 여기 해당되죠. 밖에 나가시면 농협이 보일 텐데 농협중앙에는 중개업을 하려고 농협을 설립한 게 아니라 그랬죠. 은행처럼 금융여신업을 하기 위해서 농협이라는 그런 법인체를 설립하여 은행처럼 금융여신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행처럼 금융여신업을 하다 보니 부동산 중개업도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농협법이라는 법에다가 농협은 등록하지 않고도 농지에 대한 중개업을 할수 있습니다라는 규정을 농협법 12조에 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다른 법률, 즉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할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 그러한 법인체를 특수법인이라고 하는데 특수법인은 설령 중개업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공부할 등록 기준은 전혀 갖출지 않아도 그냥 다 등록을 신청하면 해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한장 넘어가서 교재 76페이지 반가로 1번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할때 먼저 갖춰야 될 등록 기준은 뭐가 있고 또한 법인이 등록을 하고자 할때 먼저 갖춰야 될 기준은 뭐가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거기다가 별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등록 기준은 매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하고자 할때 먼저 갖춰야 될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전제 조건이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여 놀고 있어야 되고, 또한 등록 등의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데 미성년자, 전과자, 파산자 이런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면 등록을 할수 없기 때문에 등록 등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여 두 가지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그첫 번째가 등록 신청하기 전에 먼저 실무 교육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실무 교육을 받을 때는 실무 수습을 포함해서 받아야 합니다. 실무 수습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어느 지역에 있는 또는 어디에 가서 별도로 뭐 일을 먼저 해라는 거죠. 실무수습 포함해가지고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실무수습은 어느 지역에서 어디에서 몇달 동안 받아야 되는지 명문의 규정은 없고, 단지 공인중개사 법령에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실무수습을 포함하여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실무교육은 실제 중개업무할 때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을 배우는 내용인데요. 등록 신청하려는 이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 일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그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만일 오늘 등록 신청한다면 오늘로부터 역산해서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지, 만일 2년 전, 3년 전에 실무교육을 받은 게 있다면 이거는 다시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이미 등록이 되었던 개공이 폐업을 했다가 놀고 있으면 그냥 공인중개사가 돼요. 또한 예전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했다가 퇴직을 해서 지금 놀고 있다면 그 공인중개사도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폐업 신고했다가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을 신청한다든가,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다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즉 퇴직 후 1년 이내 등록을 신청한다면은 이때는 실무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폐업한 지 또는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뭐 법률 지식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폐업 후 또는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내에 다시 등록 신청하거나 등록 신청할 때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등록을 하려면 이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라는 건물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 중개사무소라는 건물이 있어야지만 부동산 중개업을 할수 있고 거래 당사자를 설득시키고 계약서를 쓸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가 동그라미 2번 중개사무소 건물 확보할 것이에요. 근데 이 중개사무소 건물은 아무 건물이면 안 되고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이라는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이 완공되어 건축물 대장까지 만들어진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건축물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확보하면은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설 건물은 임시로 설치한 가짜 건물이죠. 쉽게 해서 가짜 건물이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를 말하는 거죠. 모델하우스와 같은 가설 건물로 확보하면 등록을 할 수가 없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건축물 대장에 아직 기재되진 않았지만, 기재되기 전에 건물이지만 곧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질 예정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다 완공 안 됐지만 부분적으로 완공된 지역은 그 완공된 부분은 미리 사용 승인 떨어질 수도 있죠. 이같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이지만 준공 검사나 준공 허가 등을 받은 건물 또는 사용 승인 사용 허가 등을 받은 건물로 확보해도 됩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은 건물로 확보할 때이 확보의 방법은 이 공인중개사 자기 소유 건물로 확보해도 되지만, 또는 그렇지 않고 타인의 건물을 전세하여 확보해도 되고 임차하여 확보해도 되고 사용대차해도 됩니다. 전세는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전세금을 주는 걸 말하죠. 임차는 전세권 등기하지 않고 대가를 주고 빌리는 것을 임차라고 하죠. 사용대차라는 것은 공짜로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대차 공짜로 빌려서 확보해도 되고, 기존에 중개업을 하고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부탁을 하여 그
다른 개공의 사무소 한 공간을 좀 같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확보해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은 하나의 공간에서 여러 개업 공인중개사가 같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건 중개사무소를 그냥 혼자 쓰면은 월세 내 혼자 내야 되니까 월세 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개공과 월세 같이 내려고 같이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개공의 사무소를 그 개공의 승낙받아서 같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확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놀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하려면은 먼저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되는데, 그 등록 기준 중에서는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하기 전에 미리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건물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것을 기억하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등록을 하고자 할 때도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되는데, 이 법인이 등록하고자 할 때 갖춰야 될 이 기준은 항상 해마다 출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출제가 안 된 적이 없을 정도로 해마다 출제가 되니까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은 제가 왼쪽에 하나하나씩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지금 오늘 공부하는 중에서 한 문제를 낸다 하면은 어디서 내느냐, 요 법인이 갖춰야 될 등록 기준에서 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요 법인이 갖춰야 될 법인의 등록 기준 별표를 세 개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공부하면서 별표 하나 치면 한 지문이 출제 가능성이 높다. 두 개의 별표 하면은 한 지문이 나오거나 한 문제가 나온다. 별표 세 개 하면 한 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법인이 등록을 하고자 할 때 갖춰야 될 등록 기준이 76페이지 밑에서 뭐 여덟 번째 줄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는 경우 갖춰야 될 등록 기준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제 조건으로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 및 법인의 주인들인 임원, 사원, 전원이 등록 등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야 됩니다. 만일 한 명의 대표자 사원 임원이라도 결격 사유자가 그 회사의 이사 감사로 있다면 그 이사 감사는 회사의 주인이니까 그 법인 자체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럼 법인이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이때는 우리나라 법인뿐만 아니라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도 역시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됩니다. 다만 법인 중에서도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등록 기준 갖출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등록을 하려면은 법인이 갖춰야 될 등록 기준 지금부터 보는데 다섯 가지가 있고 이 다섯 가지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인이 갖춰야 될 등록 기준 다섯 가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럼 이 법인은 어떠한 법인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냐?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에 해당되는 법인만 등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법인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회사 이거나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협동조합에 해당되는 법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법상 회사이건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규정된 협동조합에 해당되는 법인이건 자본금도 각각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럼 상법상 회사라는 것은 상법에 규정된 회사를 말하는데요. 상법에는 총 5개 회사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책임회사 요 다섯 개가 상법에 규정된 회사인데 다섯 개 중에 한 개의 명칭을 가진 회사이거나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2조 1호에 따른 협동조합에 해당되는 법인만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의 법인을 하더라도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라고 한다면 주식회사도 등록할 수 있는 법인인데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 돼. 만일 유한회사라도 등록을 할 수 있지만 다만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 돼. 만일 합자회사라고 한다면 합자회사도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 돼. 한명회사라고 하더라도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 돼. 유한 책임 회사라도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 돼요. 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공동 생산하여 공동 판매하여 이윤을 남기는 조합체를 말합니다. 주의할 것은 협동조합이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자본금 자체가 없고 또한 등록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중개업이라는 것은 영업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영업하는 건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조합이에요. 즉 풍물놀이패 같은 경우를 연상하면 되겠죠. 그런데 풍물놀이패가 돈 벌려고 풍물놀이 회하는 게 아니라 동네 마을 주민 돌아다니면서 풍악을 기원하고 뭐 풍년을 기원하는 이런 풍악놀이패와 같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등록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법인 설립한 목적 자체가 공인중개사법 1조부터 51조까지 있다 그랬죠. 그중에서 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즉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그래서 교재로는 동그라미 2번 법 제14조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된 그러한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어야 됩니다. 그럼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라는 것은 나중에 법인이 등록하여 법개공이 되었을 때할수 있는 업무인데요. 법개공이 됐을 때 당연히 부동산 중개업을 할수 있죠. 그러니까 중개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이러한 법인체이거나 또는 추가로 겸업을 한다면 상가 등에 대해 상가나 주택에 대한 관리를 대행을 한다든가 그 박스에 다 있어요. 박스에 음영 박스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에 대한 관리 대행을 할 목적으로 설립됐거나 또는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가 관한 상담이라는 컨설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됐거나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의 기법이나 경영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거나 또는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에 대해서 분양을 대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거나 또는 이사업체나 도배업체를 소개해주고 그 소개료를 받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거나 이사업체 소개, 도배업체 소개 또는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에 대리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이와 같이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가 중개업과 총괄상 기본 소경에서 7가지인데요. 요 7가지에 해당되는 업무, 요 7가지에 해당되는 업무만 할 목적으로 설립된 그러한 회사나 협동조합만 등록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아무리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주식회사이건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업무, 예를 들면 무역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면 등록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법인의 주인들이 일정 부분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중에서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라는 것은 대표자라는 것은 이 같은 상법상 회사의 대표이사이거나 협동조합의 조합장을 대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대표이사와 협동조합의 조합장을 우리는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대표자, 이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이나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도 공인중개사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원이란 말은 말단 직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사 감사를 일컫는 말이죠. 그다음에 임원도 회사의 이사 감사를 일컫는 말이에요. 물론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그다음에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여기에 이사 감사급에 해당되는 사람을 사원이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임원이라고도 표현하기 때문에 사원이란 말이나 임원이란 말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직장에서 말단 사원 이렇게 해서 맨뭐 직원들을 얘기하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하고
이사와 감사를 사원이라고 합니다. 또는 임원이라고 한다. 그 말했죠. 그래서 대표자는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지만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또한 공인중개사에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표자가 A라고 가정할게요. 그 다음에 어느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A가 있고 또한 임원 사원이 B 한 명이 있다면 요 사람 자격이 있어야죠. 그리고 요 사람 한 사람의 3분의 1 이상도 3분의 1 한 명이니까 공인중개사 있어야 돼. 사람을 자를 수는 없어요. 사사오입하지 않습니다. 만일 두 명이라면 두 명의 3분의 1 이상도 한 명이 공인중개사에 된다는 거죠. 사람을 자를 수 없어요. 세 명이라면 세 명의 3분의 1 이상은 한 명이죠. 만일 네 명이라면 네 명의 3분의 1 이상은 두 명. 3분의 1 이상에서 이상은 3분의 1을 포함하는 거죠. 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그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and 사원 임원 전원이 사원이란 임원 같은 말이에요. 임원 전원이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 교육도 받아야 되고 실무 수습도 포함해서 받아야죠. 아까 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께서도 등록 신청하려면 먼저 공인중개사도 실무 교육 받아야 된다 그랬죠. 법인의 대표자 임원 사원도 똑같이 전부 실무교육, 실무수습 받아야 합니다. 다만 폐업 후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이런 사람이 다시 되려는 경우에는 실무교육, 실무수습이 면제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공인중개사 같이 될 등록기준 요거 두 가지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즉 중개사무소 건물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건물은 공인중개사가 건물 확보하는 것과 똑같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확보해야 된다. 따라서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확보하면 안 된다. 물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이라 하더라도 준공검사나 준공허가 등을 받은 건물은 상관없습니다. 라는 요 두 가지 공인중개사의 기준은 법인에게도 역시 똑같이 두 가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면은 요 공인중개사가 제외 될 등록기준 실무교육 실무수습 받을 것 중개사무소 건물 확보할 것 요 공인중개사는 두 가지 기준만 갖추면 되지만 법인은 요 두 가지 기준뿐만 아니라 추가로 세 가지 기준을 더 갖춰야 된다는 것을 알아들이겠죠. 네. 요 같은 이제 등록 기준을 갖춰야지만 등록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등록 신청은 7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 기준을 갖췄으니까 등록을 신청을 하는데요. 요 등록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등록 신청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그럼 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은 제가 옆에다가 쓰겠습니다. 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은 이건 지울까요? 예. 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등록관청에 제출한 거예요. 그런데 이 등록 신청서라는 서식이 있는데요. 이 등록 신청서라는 서식에 내가 등록을 신청을 하면서 나중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었을 때 요 도장을 사용해야겠다라고 인장 등록 신고를 같이 할 수 있는데요. 만일 등록 신청과 인장 등록 신고를 같이 한다면은 등록 신청한다는 데도 체크하고 인장 등록 신고도 같이 한다라고 체크하고 그다음에 등록 신청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등록 신청하는 사람이 갑 공인중개사라면 공인중개사 갑의 인적 사항 그리고 어떤 개공으로 등록을 신청하는지 개공의 종별을 표시하죠. 개공의 종별은 세 종류의 개공이 있다 그랬어요. 법개공, 공개공, 부개공. 근데 지금 현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신청하는 거거나 또는 법인이 등록 신청하는 것만 가능하지 부개공으로 등록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 신청서라는 서식에는 부개공으로 되어 있는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없으므로 등록 신청서 서식에 부개공으로 표시되지는 않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등록 신청하는지 또는 법인이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 신청하는지 두 가지는 표시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상호 즉 명칭도 어떤 상호를 쓸지를 기재하여 그리고 어떤 도장을 사용할지 앞으로 내가 등록되면 요 도장 쓰겠습니다라고 도장을 뽕 찍어서 이를 등록관청 기하해서 이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거예요. 이때 등록 신청할 때 등록관청에다가 제출하는데 이 등록관청이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기 때문에 요 등록 신청에도 사무소의 소재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록하도록 돼 있어요. 만일 사무소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0번지에 있는 건물이라면
바로 서초구청장이 등록한 층이고 서초구청장한테 등록신청서를 내는 거예요. 이 등록신청서를 내면서 여기에다가 서류를 세 가지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등록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는데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이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이 발급한 서류는 국가기관이 전산망을 통해서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걸 제출하냐? 총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제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하나는 바로 실무교육 이수 확인증. 요거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해도 됩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제출하라고 했는데 올해 2017년도부터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가지고 실무교육 이수증은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증이 전자적으로 즉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면 전자적으로 즉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은 제출하지 않고 만일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즉 확인할 수가 없다면 그때 제출한다 했어요. 그럼 결국 두 가지 서류만 내면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경우냐? 바로 이 기준 중에서도 어떤 거냐? 일단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니까 중개사무소를 확보했다라는 서류, 즉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서 확보했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내라는 거죠. 그것도 사본을 만일 다른 개공의 승낙을 받아서 그 개공의 사무소를 같이 사용하기로 했다면은 다른 개공의 승낙서, 사용 승낙서 요거를 사무소 확보 서류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여권용 사진 하나 냅니다. 예전에는 반명함 판 사진 내도록 했는데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권용 사진 한 장을 냅니다. 그럼 결국은 두 가지 서류만 내면 된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소 확보 서류인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사진 한 장, 요두 가지 서류만 낸다. 실무교육 이수 확인증 사본은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땐 제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등록 신청서를 낼때 거기다가 공짜가 아니라 당의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도 같이 납부합니다.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돈을 낸다 이거죠. 이때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라는 것은 만일 중개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에 두었다면 서초구청장한테 등록 신청을 하고 서초구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거죠. 그러면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 받고 나서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해주게 됩니다. 그럼 등록 신청 받은 등록관청이 뭘 순차적으로 해주는지를 하나하나씩 보는데 그게 바로 교재 79쪽을 보면 양가로 3번 등록 처분 및 통지 해놨습니다. 등록 처분 및 통지 해놓고 첫 번째는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 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하는 이 공인중개사가 또는 이 법인이 등록 기준을 갖췄는지 등록 기준을 확인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신청했다면은 우리나라 공인중개사가 전과자인지 즉 결격사유자인지 이거를 신원조회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등록 신청한 이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있는지 법인이라면 법인의 대표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 자격도 있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런 걸다 확인을 했으면은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개공의 종별에 따라 등록을 해줍니다. 등록해준 것을 등록처분이라고 하죠. 등록처분이란 말은 등록증을 주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개공이 몇년몇월 며칠부로 우리나라에서 개공이 되었다라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대장이라는 장부에 개공이 되었다라고 이름을 기재하는 거 올려놓는 것을 등록처분이라고 하죠. 7일 이내에 등록해주고 등록됐다라고
서면으로 통지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등록도 해주고 등록됐다라고 통지해주는 거예요. 즉 등록관청이 만일 서초구청장이라면 등록 신청한 공인중개사에게 당신 몇 년 몇 월 며칠부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이 되었어 라고 서면 통지해주는 것이고, 법인이 등록을 신청했다면 법인의 대표자에게 당신네 법인 몇 년 몇 월 며칠부로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됐어 라고 서면으로 통지까지 해준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7일 이내 등록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공인중개사가 등록 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이 되면은 그때서야 이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이고, 법인이 등록 기준을 갖추어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관청이 등록을 해주면 그때서야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명칭이 바뀌는 거죠. 따라서 그냥 공인중개사는 자격만 있는 사람. 근데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까지 된 중개업자가 되는 거죠. 그냥 법인은 그냥 회사에 불과하지만 등록이 되면 그때에서는 등록까지 한 회사로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법인과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예. 그러면 공개공 법개공이 되었어요. 공개공 법개공이 됐어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어디를 잠깐 넘어가면은 80쪽에 보면은 동그라미 3번 등록 처분 및 통지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억번 등록처분.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 신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 등록 해주어야 한다. 그 말은 다른 말하면 박스에 있는 1, 2, 3, 4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등록해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예. 그럼 이 네 가지가 아니라면 등록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등록해주면 안 된다는 뜻인데요. 1번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개설 등록을 신청했다면, 즉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을 신청했다면 등록해주면 안 된다 그 말이고,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 등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 미성년자, 전과자, 파산자, 금산자 이런 사람이 등록을 신청했다면 등록해주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고, 3번 개설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즉 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았으면 등록해주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고, 4번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된다는 경우,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했지만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을 신청했다면 이중 등록 제한 규정에 위반되죠.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했다면 이중 소속 제한된다는 규정에 위반하죠. 이러면 등록해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등록을 해주지 말고,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해당되지 않아야지만 등록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등록해준다는 말은 개공으로 장부의 이름을 올려준다는 것이고, 그러면 개공이 되면 그때서야 이제 개공으로 인정받는 거죠. 예. 그리고 니어먼 등록통지.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다음 각호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행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해주라. 즉 법인에게는 당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어 라고 서면 통지하는 것이고, 공인중개사에게는 당신 이제부터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었어 라고 서면 통지해 줘야 된다는 것 말입니다. 예, 예. 또한 등록이 되면 개공이 된대. 근데 이 등록을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어요. 예를 들면은 자격도 없는데 허위로 그 등록관청 공무원과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짜웅을 해 가지고 거짓 등록, 부정 등록하게 되면 그 부정한 등록도 등록이기 때문에 개공으로 인정은 하지만 그 등록한 개공 반드시 취소를 합니다. 등록 취소도 하고 거기다 처벌도 하는데 처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합니다. 예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했는데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이 됐는데 바로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하기 전에 해야 될 사항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을 한 개공인이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사항이 뭐 인장 등록, 보증 설정, 등록증 개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등록 기준 갖춰서 등록이 된 그런 과정까지만 설명을 드렸고 한 문제가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교재 80쪽 양가로서 번 인장 등록 보증 설정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